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0월 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베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제주 첫 경주 1경주부터 인기 대가리 팔렸던 2번 마 영웅 변신을 완전히 꺾고 4번 달빛소리에 7번 모나파크 6.3배 찍어먹기로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 부산 1경주였습니다. 6번 디 러블리 킹을 놓고 뭐 여러 구멍이 뚫렸었죠. 3번 블루썬더 쌍승시까지 뒤집히면서 뭐 나중에 3.7배까지 떨어졌고요. 선복승 8번 벌마킹 우리 주력 막건이었는데 5.9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상승식은 뒤집혀갖고 8.7배. 자, 부산 1경주였고요. 자, 다음 부산 5경주. 부산 5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를 백판짜리 하나 놓고 공략을 했는데요. 뭐 1번 크리솔 시에라, 6번 언제나 영웅, 뭐 9번 그레이트보이 이런 마필들이 팔렸죠. 자, 백판짜리였습니다. 8번 마 여수 토네이도를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34.7배 8번 1번 크리솔 시에라 복승식도 13.5배가 나왔죠. 쌍승식이 짭짤했습니다. 34.7배. 바로 뒤에 연타로 이어진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가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도 예고를 드렸던 1번 마 용담천하 대가리, 2번 마 신황우 인기 1위 맞냐 불안하다 역시 꺾어졌죠. 1번 용담천하를 놓고 9번 역대불패 14.6배 거의 삼복승은 5.4배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적중이 나왔는데 1-3착짜리 아쉬웠던 게 또 몇 개 있죠. 아, 뭐 특히 3경주 부산 3경주 A급 승부 달러박스 5번 스페로패스를 놓고 5번 2번 복승식만 해도 한몇배 나왔나요? 27점 몇 배인가 나왔는데 그 완장으로 때려놨는데 2번, 4번, 5번. 4번이 중간에 꼈어요. 딕시 위너가. 야, 그냥 5번, 2번으로 땡땡 굳었는 줄 알았는데. 끝에 가서 따이면서. 3복승만 15.2배. 아쉬웠습니다. 쌍승식이 62.7배인가 그랬어요. 야, 이거 한구라 끝났다 생각했는데. 다 와서 결승선에서 따이고. 또 부산 6경주도 1-3착이었죠. 야, 열받대요, 이거. 브리더 위저드의 7번 상상 그 이상. 거기에 9번 마 스텔루나 백판짜리가 갖다 꽂았어요, 또. 이것도 3복승만 붙여왔고. 자, 아쉬운 게좀몇개 있었는데요. 자, 뭐, 지나간 건 빨리 잊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 좀더 좋은 예상으로 기대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천 2568 11. 2568 11. 제주가 256. 메인 승부, 과천이 5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요 방송 끝나고, 늦은 밤 새벽에도 괜찮으니까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9시 이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월정에 문자 신청하신 분 입금만 하시고 지금 아무런 연락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분 연락처를 안 남겨주신 분,
자, 요 방송 오늘 보고 계실 텐데, 조철에 문자로 월정에 신청했다고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자.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승부처죠. 과천 이경주입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 약편성이에요. 대가리가 하나 있습니다. 2번마 유수부쟁선. 이게 유수부쟁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확실한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불안한 인기마를 잘라내면서 구멍수 압축된 마번으로 때려먹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2번마 유수부쟁선이라는 마필이 계속 아쉬움을 남겼죠. 직전 경주에도 3착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걸음이 좀 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다행히 이번 경주는 지금까지 뛰어왔던 놈들 중에 가장 약한 놈을 만났어요. 바닥을 두번 치다가 이때부터 조금 바람이 불었죠. 전전 경주. 그래서 직전 경주에 3착으로 올라왔는데 발주도 좋아졌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시 모습도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앞선 전개까지 가능하면서 우승 찬스를 만난 2번마 유수부 쟁선. 자,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 놓고요.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불안한 인기마들 꺾어내면서, 불안한 인기마를 꺾어내고, 짭짤하게 완장으로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절제된 마번으로 짭짤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과천 오경주로 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오경주입니다.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 두 마리를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2번마 글로리에 나눠 대가리가 팔리는 마필이고요. 1번마 행복 여전사. 아마 인기 2위로 갈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첫 번째 메인. 자, 요거 상한가 한방 진짜 때려야죠. 오늘 금요 경마에서 상한가 한 방이 안 나와가지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 죄송한데요. 오늘은 과천 오경주에서 첫 번째 상한가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2번 글로리에 나눠, 1번 행복 여전사. 인기 1, 2, 8이고요. 7번 엑설런트 마타, 파이널 질주, 스페셜 포스. 뭐, 요런 마필들인데, 첫 번째로 2번마 글로리에 나눠는 계속 구타령입니다. 계속 한타가 부족했어요. 이게 그 6월 8일 경주에 조한별 기수를 맛을 보냈던 마필이죠. 기승전지 3개월, 면허전지 3개월이었어요. 그죠? 요때 면허전지 3개월. 조한별이가 어영부영 타다가 재결한테 제대로 걸렸어요. 자, 그 다음 경주도 정우주 기수로 바꿔서 바람이 꽤 불었습니다. 인기 4위. 3차겠죠? 직전 경주 한번더 기회를 줬다.
인기 3위 팔렸고 4차 됐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정우주한테 한번더 기회를 줬어요. 성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1kg 감량까지 받고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죠? 또 인기만 빨아먹고 3착, 4착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1번마 행복 여전사 인기 2위죠? 자, 홍대의 마방. 6군에서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린 다음에 5군 승군에서 당금질 두번 했죠. 얘는 8전 뛰는 동안 딱 1승이 요때 선행으로 한번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번에 선행마가 뭐가 있어요? 7번 엑셀런트 마타가 외곽에 빠져있기 때문에 차라리 엑설런트 마타가 불안하지 얘는 1번에서 자리 안 내주죠. 그냥 갖다 쏘는 겁니다. 찬스 만난 1번마 행복 여전사가 자리 양보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행복 여전사가 있고 7번 엑셀런트 마타. 이 10번만 해제여골도 뭐 푸다닥 되는 놈이죠. 11번 우주의 봄도 빠릅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선행형 마필들인데, 이렇기 때문에 2번마 글로리아너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선행 경합이기 때문에 2번이 이번에는 때리고 올라올 거다. 제 생각은 계속 한타 부족하게 보이는 2번 글로리 앤 아너가 인기 1위가 팔린다면 이거는 메리트가 없다. 인기 1위가 팔리면 이건 메리트가 없다. 이 중에 전개가 가장 잘 빠지는 1번 행복 여전사가 저는 찬스를 만났다. 얘가 찬스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2번 글로리의 나눠는 뒤로 돌려놓고요. 1번 행복 여전사. 여기에 중배당 한 방. 자, 달러 박스를 공개해드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번 경주 조철의 달러 박스는 1번. 행복 여전사를 노리고요. 자, 또한 마리. 글로리엔 아너보다 더 노려볼 만한 한 놈. 예, 요 놈까지 해서 아마 뭐 2번 글로리엔 아너까지 붙이면 한세 마리 이 안에서 결판이 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5경주. 시원하게 내가 상한가 한방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 첫 번째 메인이었고요. 자, 다음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6경주입니다. 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이번 경주도요. 10번마 천지 스카이.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인기 1위가 10번마 천지스카입니다. 장치열 기수. 이동화 기수가 직전 경주에 타고 계속 그 전에 장철이 자가용이었는데 이마필도 역시 한타 부족함 계속 3착 4착
조철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세면 센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3착, 4착이에요. 자, 이번 경주 인기 1위가 팔리고 있는데, 거기다가 외곽 게이트로 밀렸죠? 발주가 좋은 마필도 아니죠? 자, 10번 마 참기스카이. 원래 한센자마들이 순발력이 좀 대부분 있는데, 요놈은 순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번 마. 천지스카이가 인기 1위가 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한 마리 노릴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 센 놈들, 센 편성은 아니지만, 천지스카이가 대가리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물론 뭐 10번 마 천지스카이도, 배팅권에 안고는 가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빠질 그림이 충분히 그려진다. 천지스카이가 빠지는 그림까지. 자, 두 번째 달라박 승부. 천지스카이 깰놈 있다. 기승기수 적임기수로 바꿔놨고 직전에 경주가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주가 상당히 꼬였어요.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던, 달라박 산놈. 요놈을 놓고, 두 번째 달라박 승부. 짭짤한 배당을 노리면서, 한탕 찍어 먹겠습니다.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와 11경주인데요. 자, 두 번째 메인, 8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 암말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1600m 경주거리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 인기 1위 팔리는 놈이 정성 타이거입니다. 조인건이가 탔는데 33조. 자, 8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자,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두 번째 상한입니다. 자, 1번 마 정성 타이거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경주거리 몇 미터라고요? 1600입니다. 이거는, 스타트하자마자 바로 코너가 나오죠? 스타트하자마자 코너가 나옵니다. 1600. 그러면, 어떤 마필이 유리하겠습니까? 1번 게이트의 선행마가 가장 유리한 경주거리가 1600입니다. 이런 거리에 딱 흡족하게 걸린 마필이 1번 마 정성 타이거다. 대가리 인정할 거는 인정하라 그랬죠, 제가. 어떤 마번을 사도 배팅의 중심에 있는 놈은 1번 정성 타이거입니다. 원래 지난주에 나올 놈이었는데 뭔 사정이 있는지 아니면 노리고 나왔는지 아무튼 한주 미루고 8경주에 1번 게이트를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좋아졌죠. 훈련 시 모습 뭐 여전히 상태가 좋고요. 자, 요번 경주 1번 마 정성 타이거를 놓고 예측권 20장. 이거는 구멍수 덜덜한 놈들 싹 압축하고 불안한 인기 마두 마리 현장에서 상당히 많이 팔릴, 뭐, 대끼리 준대끼,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팔릴 인기마. 자, 두 마리가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 요놈들을 걷어낸다면 충분히 메인 승부로 찍어먹기 한 방, 상한가 한방 때릴 수 있겠다. 8경주.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배 타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요거.
한방 장안감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8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는 마지막 승부입니다.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이고요. 1800 핸디캡. 레이팅 80점짜리인데요. 제가 요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요번이 은근히 혼전이에요. 배당판이 퍼져 있는데 쌍, 복, 삼쌍까지 뭐 중간에 삼복은 당연히 낑기는 거고요.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다수인데 그중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쌍승식 대가리가 그냥 와 있는데 배당판이 요따위로 팔려요. 야, 이거는 뭐딱 걸렸다. 이런 배당판은 대끼리도 상당히 배당이 높죠? 이놈저놈 팔리고 퍼져 있고. 요거는 딱 걸렸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가 걸렸다. 세 번째 메인 승부. 요거는 쌍, 삼쌍승까지 특히. 이런 배당판은 삼쌍승이 배당이 좋죠. 그죠? 기본 나가리 삼쌍승 배당이 좋습니다. 요번 경주는 조처는 원래 삼쌍승 배팅을 잘안 하는데, 요 경주는 삼쌍승 배팅까지 한번 해볼 만한 삼쌍승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인. 물론 복승, 삼복승 다 요놈 놓고 기준이죠. 삼쌍승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 이놈이 이렇게 왕 대가리가 있는데 배당판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배당판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이거 이 중에 쌍승식 대가리 자신이 있는 놈이 있으면 한번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11경주 딱 걸렸다.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다. 마지막까지 심하이로 입가심으로 멋진 배당으로 마무리를 할 테니까 과천 마지막 11경주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11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 2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오늘 금요 경마가 조금 아쉬웠는데 제주 경마 내일 토요일 제주 또딱 걸렸습니다. 한 두어 건 조천의 눈깔에 걸린 놈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 경마도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조천의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편합니다. 내일 아침에 바쁘니까 신청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예상 보십시오. 구독을 누르면 편하죠. 조철이 라이브 방송할 때나 이런 예상 방송 올릴 때나 아니면 재밌는 컨텐츠나 이러고 올라가면 구독하신 분들은 다 연락이 가는데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몰라요. 조철의 컨텐츠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걸로만 올려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2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갑니다. 자, 5등급 1000m 핸디캡 40점까지 대가리가 있습니다. 계속 3착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3번마 백록천주가 이번 경주에는 웬만하면 2착 안에는 올것 같다. 제가 왜 2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늘어난 부담 중량이 역시나 조금 버겁게 보이는 두 경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 2경주 제가 찍어먹기 승부처로 여러분들께 일단 본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3번 백록천주에 한방 노리는 놈이 있는데 아예
요놈을 대가리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장 예상을 꼭 참고를 해 주시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배당판 초식을 딱 보면, 아, 백록천주가 들이다, 이빠이다 보면 나오죠. 이런 거뭐 배당판 읽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조철의 초기 겐또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마판 30년 예상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제가 나이를 먹어도 마판 넘버원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녀도 누가 저한테 조철한테 하자 걸겠습니까? 그죠? 자, 3번 백록 천주와 놀이는 한 방짜리. 자, 찍어 먹기로 제가 예고를 드리는데 달러 박스로 바뀔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살그머니 예고를 드리면서 제주 척경주는 중배당이 될 수도 있고 고배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목이 잠겨갔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는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주 5경주와 6경주고요. 제주 5경주. 자,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 2세 이상 맞필드. 자, 낭만세상이 인기 대가리입니다. 야, 이것도 딱 걸렸어요. 자, 제주 5경주가 오늘, 자,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상한가 가자. 이거는 상한가 걸렸죠. 자, 양민재 기수의 58.5. 이거 돈 주고 사라 그래도 못 믿어요. 얘를 대가리로 놓고 죽는 분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조철이 죽을지, 얘 놓고 사는 분들이 죽을지는 뛰어봐야 알지만, 이런 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야, 얘를 최근 4전 전적 동안 우승을 한번 하긴 했는데, 이때 55kg였고, 부담 중량이 4kg가 올라가니까 바로 깨구락제예요. 뭐0.5 빼준 거는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낭만 세상이 양민재 자가용이긴 합니다만은 요거 아마 말잘 타는 애가 탔으면 전적이 조금 더 나왔을 겁니다. 뭐 강대원 조교사가 계속 양민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자, 요번은 양민재한테 기회를 준게 아니고,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기회를 준것 같습니다. 낭만 세상, 제가 볼때 이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낭만 세상 놓고 살 마음이 단 1도 없다. 주력으로 때릴 마음도 없다. 현장에서 꺾던지 본점 박으로 받쳐놓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는 충분히 노릴 만한 중배당 한 방짜리, 상한가 한 방짜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삑사리가 나도 받치기를 가도 우리는 준 상한가 정도는 배당이 나올 것이다. 3번까지 돌돌 말아 먹으면서, 자, 2번 낭만 세상을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우리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제주 5경주. 그리고 상한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두 번째 메인이, 자,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1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200점까지.
상위군 마필들입니다. 1군 중에서도 중상위군 마필들 몇 마리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여전히 대상 경주 나오는 마필들 이번에 일반 경주로 한번 출주를 했는데요. 자, 사상 최강이라는 대가리급 마필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조철이 달라박스 경주로 예고를 드렸습니다.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한데 뽑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벤츠한데 뽑으러 가자. 자, 포인트는 뭐냐? 7번 사상 최강. 뭐, 앵간하면 이 정도 편성에서는 강자들이 빠진 레이팅 200점 편성. 사상 최강. 대상 경주 다 먹었었죠? JIBS배. 이때가 아마 JIBS. 이때가 KCTV배. 두 번 모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막상 일반 경주에 나오니까 대가리 팔리고 부러져갖고 경마 팬들 돈을 패대기를 쳤어요. 그럼 직전 경주는 어땠냐? 또 대상 경주를 나왔다가 이번에는 인기 3위 팔리고 그냥 3착했어요. 조금 하향세로 이제 접어들질 않았나. 이 부담 중량이 내려가기 전에는 이제는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베팅권에서 분명히 꺾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놓고 때리는 거는 좀 부담이 간다. 딱 찬스에 맞춰가지고 요거 좀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요번에는 요놈의 컨디션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껏 제가 잘 추천을 안 드렸던 마필인데 요번 경주에는 조건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달러박스 대가리로 추천을 드리는 경주가 바로 6경주입니다. 자, 요놈 달러박스를 놓고요. 뭐 일단 7번 사상 최강에 완장으로 때릴 예정이고요. 7번이 현장에서 삐딱하면 아예 배당 승부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테 가자. 7번 사상 최강 대가리로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여러분들의 상한가를 한방 벤츠한테 조철의 벤츠한테 한번 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과천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때려먹을 승부처 과천 2, 5, 6, 8, 11, 제주 2, 5,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5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는 5경주,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멋진 예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